잘 방치했네. 네. 네. 이걸 좀 더, 저 뒤로 좀만 더 빼주시면. 안녕하세요. 아, 또, 맞아. 우리, 네. 친하지 않지만, 친한 척.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저, 공유를 해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국장님. 아, 예, 저도. 저 이제 스마트폰으로 공유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금요일 날 오전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인간들이 막 이럴지도 몰라요. 어? 왜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하냐, 저 인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기, 이번 주에 좀, 한 주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 느낌이 아니라, 여기가, 이거 뭐죠? IP타임이시죠? 네, IP타임. 지갑을 잡아야 되는데. 네. 아, 지갑. 네. 원하는 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도, 여러분 트위터에서도 드라이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공유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이 갑자기 두 개입니다. 네. 목소리가 쓸데없이 나가고 있군요. 한 주에 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한번 전달해 볼까? 저희들, 네, 저기. 민영기 국장님하고 의논하다가, 여기.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 국장 추천. 시청자, 일단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아이고, 덥습니다. 갑자기 왔는데, 오빠 청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좀 이쪽으로 빼놓고, 여러분. 아이고. 앵글이 제가 여기 있다가 좀 이렇게 살짝 빠지는 걸로, 요즘 지금 더. 예. 트위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라이브.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십니까, 오늘? 아,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가 아까, 네. 아,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일어나긴 일찍 왔었는데요. 원래, 네. 10시 오기로 됐었는데, 네, 국장님 밀어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아이고, 버스가 갑자기, 놓쳤어요, 한 대를. 그랬더니, 한 10분. 외부 방송 소리가 들린, 아, 네, 껐습니다. 네, 저리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이브. 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나요? 드라이브? 네, 살짝 이렇게 놔볼게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잠시만. 두고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럼, 저 친구가 방송을 자꾸 이곳저곳에 공유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공유하면 친구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거든요. 너무 공유했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욕먹겠어요. 제 친구들한테는 도대체 세 번이나 뜨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아, 진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스팸에도 테스트 중이니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는 클라우드 브리핑 월드 챗입니다. 네. 아, 네. 공유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간단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위터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멋진 사람이 나오네. 하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브.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어 보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방송이냐면은, 제가 이제 클라우드를 취재하고 있고요. 요즘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테크 분야에. 근데, 매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를 정리할 때, 금요일 정도 되면, 이쪽 분야 전문가, 민영기 국장님,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 저번에 한번 나오셨죠? 모시고, 브리핑,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떤 클라우드 동향이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고, 간단한 전문가의 코멘트,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흔쾌히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금요일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갈까봐 보도자를 꺼내 뿌릴 때입니다. 매주 이거 한다고. 네. 아, 진짜 너무하신 분들입니다. 네. 아, 자, 예. 자기소개 간단히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난 드라이브 방송하고 나서 네.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신 분 있었나요,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주요? 네,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은 또 전화해가지고 네. 방송도 하시고 바쁘시다고 해서 미팅 잡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또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약좀 파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하고 나서 뭔가 네네. 그때 그러니까 도원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한 주에 어떤 크라우드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면 네. 어떻겠냐는 또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죠. 또 제가 또 그 분야에 또 하는 또 롤이어서 네, 그리고 기회처럼 했고요. 그리고 뭐 국장님이 계신 이쪽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매일 네. 매일 네. 뉴스 클리핑을 해주고 있어요. 관련 업계에 네, 나온 거. 그래서 실제는 뭐 이미 많은 그 고객들이나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미 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미 하고 계시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한 주에서 약간 브리핑해 드리면 어떨까? 이제 또 흔쾌히 네, 시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어떤 뜨겁게 언론사를 네. 다뤘던 네, 네. 클라우드가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뽑을 네. 텐데요. 네. 제 마음대로입니다. 뽑는 거는. 아, 예. 예. 순위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예, 가장 그렇죠. 이슈 중에 하나. 그래서 이슈들의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네. 그 뉴스에 나왔던 거 네. 플러스해서 제가 또 해당 뭐 기관 네. 부처 담당자들한테 좀 확인도 하고 아. 해서 플러스 알파의 소식들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잡고 아. 있고요. 아쉬우면 나한테 잘못 보이면 브리핑 네. 안 해줘 막 빼주는 거 아닙니까? 아, 뭐 또 마지막 또 코로 마지막에 보면 네네. 또 이제 좀 클라우드 3 분들께서 좀 주목해야 될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소개하는데요. 네.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 관련해서 혹시 드라이브 이 주간 동향을 통해서 네. 소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또 소개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네. 연락해 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아이볼 네. 뭐, @tikusa.com 네. 아니면 이메일 예 네. 이메일 min@kcloud.or.kr로 되게 쉬우네요. 연락 주시면 min 민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실어주지 않습니다. 검토해서 네. 괜찮은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민 하니까 너무 있어 보이는데, 얼굴은 네. 없어 보이죠? 잘 나온다 하던데요. 그런가요? 네. 네. 지난주 때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네. 예.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뭔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약간 화면에서 살짝 사라지면서, 페리스코프는 저기 사라져도 보이겠네요. 트위터는 아직 사각형이라 한 사람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고 아 좀 별풍선 여러분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좋아요 하고 좀 빵빵빵 터트려 줘야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자 그러면 5월 둘째 주 클라우드 네. 바닥을 네. 달궜던 그 주간 키워드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뭐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보시면 뭐 그 오라클이 뭐 인적자원관리 클라우드도 출시했다 뭐 여러가지 그 다음에 대구시가 디클라우드 해가지고 진짜 최초로 클라우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도 나왔고요. 아 여기는 그냥 디클라우드 네. 디클라우드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거는 좀 이게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약간 포인트가 큰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좀 뽑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네. 하나씩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네. 키워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집에 가다가 이거 네. 썼다가 어떤 분이 댓글 달고 난리 났더라고요. S단장님. 아, 저 몰랐어요. 무슨 그 키사의 그 보안 인증제 담당하시는 분이. 아, 그러셨나요? 분이십니다. 예. 아, 쌍욕했더니 아주. 예, 그 되게 저도 잘 봤고요. 네. 도기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상당히 그 S단장님께서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가 왜 필요하냐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뭡니까? 네. 클라우드 그러니까 보안 인증제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인증 네. 보안이 왜 중요하냐? 네. 보면 이제 클라우드를 보면 다수 고객들이 임차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공격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떤 공격의 숙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이제 2011년도죠 아마존의 EC2를 차명으로 빌려서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해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그렇죠,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떤 공격의 해킹의 어떤 숙주로 네.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하나 뭐냐면 클라우드는 이제 그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해서 자기 정보라든가 어떤 그 자원들을 네. 맡겨 놓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가 제대로 설정 잘못하거나 뭐 좀 관리를 좀 소홀하면 네네. 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실제로 2010년도에 MS의 어떤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관리 업체가 설정을 잘못한 바람에 좀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유사한 건데 실제 정보라든가 자원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이 대형 어떤 사고로 네. 뭐 유출되어 있다. 그렇죠. 한 곳에 다 모이니까 네,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를 네네. 제공하지만 따라서 보안의 어떤 관리도 철저하지만 의외로 또 반면에 또 어떤 뚫리게 되면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사고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어서 보안은 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발전법 있죠? 미래부가 네. 뭐 제정했던 발전법에 보면 네. 그 클라우드에 관련된 정보 보호 기준들을 고시하게 돼 있고요. 그 고시가 4월 4일 날 오픈됐는데 그 네. 고시 7조에 보면 네. 그 정보 보호 수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그 한국 인터넷 진흥원장이 시험 평가해서 인증할 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고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5월 9일 날 그 키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예, 설명을 한 거고요. 5월 24일부터 접수가 들어간다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트위터에서. 네. 아, 물론 이제 좀 과격하게 뭐 또 동장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게 아니라 실제는 선호가 바뀐 거 아니냐. 발전법이 나오기 전에 보안을, 인증제를 다 해놓고 기준이 그러니까 통과한 다음에 지금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인증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 보면, 네. 어? 이제 달려가는데. 다리 딱 잡고 여러분 인증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어떤 기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순서가 바뀌었냐라고 묻고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뭐 정부도 그렇고 네. 유관 기관인 뭐 키사도 그렇고 상당 부분 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아. 놓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도 면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말씀이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가이드를 보면 가이드나 어떤 고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예시까지 달면서 실제로 그거를 활용할 사업자나 그 이용자들이 네. 궁금한 사항들 미리 다 체크합니다. 체크리스트도 다 체크하고 예. LTE망이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좀 그런 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약간 좀 네. 부족함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도 그 전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거 뭐 차지하고 나서 그래서 일단 인증제가 게시됐어요. 그래서 뭐 인증제뿐만 아니라 행자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용 지침까지 이제 플러스 되면 네. 공공기관들이 이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제 올해 안에 다 만들어야 돼요? 예, 다 만들어집니다. 그럼 올해 활성화되기보다는 내년인가요, 그러면? 하반기 좀 하반기를 파일럿을 보고 네. 내년 본격적인 건 내년도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뭐 내년 또 대선 있다고 안 쓸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브리핑 하는데 상 당혹스러운데 이거 푹 찔러봐야 돼. 예, 예. 네. 그래서 그 설명회 때 나왔던 5월 9일날 설명회 때 나왔던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섯 개 정도 제가 추려봤는데 네. 첫 번째가 이거 혹시 ISMS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예전에 그 ISMS가 뭐냐면 그 데이터센터를 데이터 IDC라고 물리적인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물리적인 장비들하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 데이터센터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 보안 인증을 받으라고 한 거죠. 네. 정부에서. 네. 그걸 받았죠. ISMS.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다시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데 ISMS 뭐냐 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도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플러스 알파에서 IDC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ISP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IDC 네. 그 다음에 모든 인터넷 기반의 어떤 예약 시스템 뭐 전자상거래 다 해당됩니다. 일정 규모 되면 이상 네네. 되면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0억 이상? 뭐 아니야 그거는 이제 기타 사항에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 전자상거래 돈 많이 버는 곳들은 다 받나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웬만한 거는 다 받았군요. 그럼 ISMS에서 도대체 중복이 뭐가 이렇게 다른 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키사는 인터넷 지능원은 명쾌하게 답을 내지 못했어요. 아, 그런 그 뭐, 민간 업체들의 예, 질문에 대해서? 예, 그거 뭐 얘기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ISMS는 ISO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나 이런 걸 본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는 그것 플러스 뭐 침해, 실제로 어떤 침해 시뮬레이션 해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모의시험 한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ISMS에 보면 그 해당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 또 ISMS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골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근데 망치로 골을 빵 때렸는데 네, 명쾌하게 죄송합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면제나 면제하거나 간소화시킨 좀 적극적인 어떤 네네. 인터넷 지능원의 좀 액티비티가 좀 기대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네네. 제가 뭐 이게 뭘 보냐 했는데 이거 좀 정리해봤어요. 뭐라고 복잡하거든요. 예, 책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네네. 또 그럼 주요 점검 항목들이 뭐냐라고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부분의 어떤 117개 통제 항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 보호 조치 그리고 약 그 8개의 추가 조치가 있는데 그건 공공기관용에 해당될 경우에 8개의 추가 조치에서 총 117개의 통제 항목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많네요. 많죠. 보안이랑.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공공기관 가는 분은 8개만 받으면 되겠네.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111개, 아 109개의 네. 통제 항목을 일단 받고, 받고 추가로 공공기관용은 추가로 8개를 더 받는 거죠. 아.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느냐? 네. 그럼 뭐 도입 전사 장비 안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네. 그 도입 장비라든가 솔루션들은 네. CC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좀 CC 인증의 대상을 보면 네. 그 IT 보안 인증 사무국이 있어요. 나중에 사무국에 가시면 네. 24개의 CC 인증 대상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네. PC 또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실제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5개 정도 항목 사무국 네. 치면 네. 나오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네. 그 인증 대상 제품 군이 뭔지 그리고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를 꼭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백정 기자도 들어와 있었네. 백기 안녕하세요. 저 되게 친하거든요. 아, 네. 저도 친합니다. 아,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어요.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가상화를 위한 어떤 핵심적인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근데 국내 제품은 없습니다. 대부분 오픈소스요? 오픈소스는 KVM이라든가 솔라리스 OVM 네. 정도가 있고 나머지 하이퍼브리라든가 이런 것들 V스페어 같은 건 다 네. 외산 제품들이고요. 근데 하이퍼바이저도 그 CC 인증의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IT 보안 인증 사무국에 가서 네. CC 인증을 받은 네. 제품들을 쭉 봤는데 네. 뭐 그러니까 PC 가상화 VDI 아니면 서버 기반의 가상화 네. 그러니까 인프라 관리하는 솔루션들 네. 정도만이 지금 CC를 받았고 국내 CC 인증은 하이퍼바이저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국제적으로 국제 CC 인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지능원이 어쩔 수 없이 네. 국제 인증까지 아마 교차 인증을 해준 거 아니냐. 아. 네. 그러면 뭐 진작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미리 말했으면 해외 인증 받으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출하고 깔끔했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하이퍼바이저 기술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다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응용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들 갖고 있지 네네. 하이퍼바이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 네. 그 우선 적용 대상이 이아스예요. 인프라? 네, 인프라 애저 서비스. 네. 네. 그럼 SaaS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SaaS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인터넷 지능원 말로는 네.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PC를 네. 썼거든요. 네. 그럼 만약 공공기관이 네. 그거 핑계대고 네. 인증 안 받았잖아. 네. 안 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말 안 하시는 거야. 못하지 당연히. 아, 그 S단장님은 아마 실무적으로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터치를 못하신 것 같고요. 보시면 그 제가 그 물어봤어요. 키사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죠. 주제가 안 물어보고 네. 국장님 물어보셨네. 바뀌었네. 네. 그래서 그 인증받은 이아스 위에서 네네. 그 SaaS를 하게 되면 네네.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성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가 있어요. 그걸 기존의 어떤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하면 큰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상반기에 뭐 사스 관련된 평가, 인증 평가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런칭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존 투대로 하면 되지. 네. 제 생각에 그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인증, 그 다음에 인증 수수라든가 인증 기간들이 네네. 있는데 3개월 뭐 6개월 걸린답니다. 그리고 인증 수수라든가. 아니, 지금이 5월이에요. 네, 6개월 걸리면 네. 올해 장사하지 말라는 거지, 공공기관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근데 물론 어떤 분이 네. 이제 댓글로 뭐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들의 뭐 돈벌이냐 예. 이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미리미리 제시했어야지 그러면. 그렇죠.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CIA라든가 이런 데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불러놓고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자기네 기준을 오픈했어요. 그렇죠. 이거 맞추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공공시장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네. 근데 오히려 공공기관 쪽에서 문의가 와요. 그래서 아니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네네. 또 윗선에서 한번 검토해보라 하는데 이용이나 지침이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 왜 지침이 없죠? 좀만 기다려. 6월 달까지만 나온다. 6월 달까지 나온다. 좀만 아, 기더라. 벌써 6월인데 미래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 이용 지침은 행자부입니다. 아, 행자부. 예. 행자부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6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6월 말에. 네. 그래서 좀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처가 서로 발에 안 맞는군요.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네요. 네. 부장님. 이런 거 뭐 기자해 봅시죠. 네, 그렇죠. 둘이 같은 부서인데 누군 진흥하고 누군 태클 걸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BI를 다 통일했잖아요. 네. BI만 통일하지 말고 또 마인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뭐 지금까지 여섯 가지 이슈 그다음에 뭐 ISMS 이런 것도 일단 터치해봤는데요. 뭐 자세한 것들은 네. 저나 도 기자님 말고. 네. 기사에 예 기사에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세하게 자세하게 네. 친절하게 네. 답변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네. 뭐 필요하다면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예. 두 번째 이거는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전자인기록 클라우드 허용? 예 어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어제면은 5월 11일 예 아, 12일 12일 예 보제를 배포했어요. 13일부터 조감부터 해달라고 해서. 아, 네. 네.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부터 따끈따끈한 뉴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부터 뜨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네. 작년 말에 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통과했고요. 네네. 2월 5일 날. 거기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외부에 네. 그 관리, 보전, 위탁하는 것들을 허용했어요. 아. 그러면서 민간업체들 난리 났겠네. 클라우드 쪽이 좋았죠. 야, 가능.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쓸 수 있는구나 우리 쪽에서 네네. 막 그런 어떤 희망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가요? 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했죠. 네. 그래서 고시안을 이제 어차피 시행 규칙에서는 그 위탁 관리에 대한 어떤 보전이나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들을 네. 고시를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럼 고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했죠. 네네. 모니터링하면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초기에는 네. 되게 좀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좀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고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보건복지부랑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복지부하고도 일하세요? 저희는 뭐 어차피 아 인프라시니까 규제 개선을 위해서라면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있어서 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어딘가 갑니다. 잠깐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네. 오늘 저희가 오전에 보이저를 배포했는데 네네. 클라우드 헬프 센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버추얼 조직을 아 저번에 그 방송에 하셨잖아요. 저번에 네. 그거 한다고 네 했습니다. 아, 빠르시군요. 그래서 보이저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방송을 해서 미리 준비했나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네네. 또 이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를 쓰고 싶은데 어떤 제도적 규제가 있다. 저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kcloud.co.kr인가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네. 그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목소리를 또 외치겠습니다. 광고 끝.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 보건복지부. 여기. 네. 그 고시가 이제 오픈이 됐죠. 그래서 네. 6월 1일까지 행정 예고입니다. 행정 예고 후에 네. 그걸 이제 의견 수렴 받아서 네. 확정이 되면 8월 6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저희들의 어떤 산업계 의견이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네. 전에는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시설의 장비 관련돼서 네. 물리적인 네. 망부리를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침투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 망부리 또는 그에 준하는 논리적 망부리까지 허용해 달라. 원래 가상화로 하면 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했죠. 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허락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아. 반영을 했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이 의료 전자 의무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경우 타 시스템하고 완전 물리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렉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클라우드 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삭제해 달라 요청해서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민단체에서 막 데모하는 거 아니야? 저희 그 클라우드가 보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전문 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네네. 더 낫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정 못 믿으시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스템을 공공기관 안으로 갖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쪽 파이어 안에서도 하니까 네. 방식은 네. 다양하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네. 어떤 그 고시 내용에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허용되는 부분들을 많이 수용해줬습니다. 네. 근데 왜 물음표가 하셨어요? 여기? 뭐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승전 예, 그런데 다른데 다른 어떤 고시 내용을 보면 네. 완벽하게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하지는 않았나요? 어렵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뭐 버추얼 프라이빗 서비스를 할 수 있는 VPC, 네. VPC라든가 커뮤니티 클라우드 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클라우드를 허용했는데 퍼블릭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의료 쪽에 네. 의료 쪽에 전자 의무 기록 관련된 어떤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시려면 네. 네. 그 존을 아마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존을 구성하고 있는 네. 또 사업자들과 제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분들이 클라우드 호스팅하고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호스팅은 가가지고 이거 내 렉이 어디야? 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는 그 데이터를 세 번씩 어딘가에 복제시켜 놓는 거잖아요. 대규모.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산업성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네. 통해서 다른 민간 쪽하고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혼재되지 않도록. 네. 그런 차원에서 전자 의무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네, 그렇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전을 더 한 단계 기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일단 허용이 된 거에 의미를 부여하시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아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존을 좀 만들어서 네네. 좀 비즈니스를 하실 필요 있고요. 네. 사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존을 구성한 이아스 사업자하고 제휴를 해서 그 위에다 얹으면 되겠죠.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 소식이네요. 네. 네. 세 번째. 아, 네, 세 번째. 네. 저희 간담회 갔다 왔습니다. 네. 네. MS가 I love Korea입니다. 네. 네. 점점점. 아. 물음표는 아니고요. 네. 점점점. 네. MS의 회원사이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해서. 그래서 MS가 네. 11일 날 네. 부산시하고 MOU를 네. 또 체결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부산시 어떤 클라우드 사업 추진과 확대 차원에서 네. MOU를 체결했었고요. 또 의무적으로, 또 의미 있는, 네. 사업을 체결했는데, 네. 부산에 어떤 미음 지구 보면 네.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시범 단지가 있어요. 네네. 그 안에 부산의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네. MS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입장은 염두에 둔 계약이다. 아. 이게 잘 드셔야 됩니다. 데이터 네. 센터를 짓려면 실제 물리적으로 1,5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아, 서울에 목동에 KT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되게 네. 큰. 근데 그거 짓는 애 물어보니까 한 1,500억 들었대요. 네. 물론 완공되면 5,000억짜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거의 부동산 사업 하듯이에요. 근데 일단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부지를 사인한 건 맞아요. 그 산업단지에 네, 맞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산 거예요. 샀는데 일단 그거가 짓겠다라고 공식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염두에는 뒀다. 아. 이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너 왜 안 줘? 이러면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나올까 봐. 근데 이제 보시면 왜 서울 리전하고 그 부산 리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리전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들이 엮인대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서울 리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백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부산 가고 부산이 이거 오고. 그래서 항상 이게 피어라고 하는데 두 개씩 가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아마존에 들어간다 하면
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길잖아요. 이 사람은 동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일 날 그 고 대표님 그 강연회 네, 갔습니다. 때 네. 정말 질의하신 겁니까? 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 나왔던 얘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또 질의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겠다가 아니라 네. 염두에 뒀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브리핑하면서 정리하면서 네. 부산시에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있습니다. 아, 부산은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물어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네네. 마침 부산시는 제가 끈이 없습니다. 그래서 끈이 없어서 왜 끈이 없어요?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그 연락하려고 했는데 마침 일본 출장 중이라 연락을 못했습니다. 마침 또 독일님께서 네. 명쾌하게 또 해주시네요. 그 보니까 2014년에 이미 일부가 들어와 있었대요. 맞아요. 애저가.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오피스 365 네. 여러분 이게 그 사스로 제공하는 그쵸. 오피스 있잖아요. 클라우드 오피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학교 거의 수도권 다 먹었어.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다 무료야. 예. 아유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다. 예. 근데 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나온 거죠. 야 데이터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어? 홍콩 걸 쓸 수 없어. 이러니까 그때 싹 졸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대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지. 아. 그래서 그 공공 네. 어떤 그 공공기관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려면 네네. 그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가 위치가 국내에 있어야,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오피스 365도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주권 문제 때문에 그럼 제가, 전 세계적으로 네.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네. 거기 뭐 얘기한 거는 2010년, 17년까지는 그 LG U+라든가 LG CNS 아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임차하고 네. 임차하고 부산 쪽에는 2020년까지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뻥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용으로 진짜. 일단, 짓는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근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부지를 MS가 샀으니까, 예.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예.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산업단지였으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네. MS도 그렇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네.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국내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미래부 산업부가 좀 많은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산업계 또 의견도 들었고요. 네네. 또 저희도 의견도 피력했었고. 근데 어차피 시장을 네. 키워서 네. 더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걔네들을 무작정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혜 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안 주면서 네. 네, 그러니까요. 친구들한테만 네, 아, 역차별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분명히 걔네들한테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때 뭔가 네. 걔네들이 네.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고용 창출하고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그렇죠. 이바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펀드 조성, 네네.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네. 그 좀 의무적으로 하도록 네.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아. 사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거의 자동화돼 가지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 많지 않습니다. 않죠. 네. 많지 않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요. 부산시가 어떻게 협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MS 이제 뭐 애저 나왔으니까 네.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레디하고 세미나도 한대요. 아 맞습니다. 아, I love 리눅스 이러면서 네. 보여주겠다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계속 MS가 오픈소스에 대한 업글을 계속 보내잖아요. 네네. 액션들을 막 하는데 그게 좀 일종의 허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네. 제가 뭐 실제는 해당 이쪽 분야 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오래 취재했지 않습니까? 제가 I love Linux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일반인이면 저는 오 이러는데 기자라든가 네. IT 업계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는 쌍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백엔드에서 이미 네. 수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그 상호 운영성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상호 운영성이 뭐냐면 복잡한 거야 서로. 그러니까 뭐 윈도우도 쓰고 윈도우 서버도 쓰고 리눅스도 쓰고. 근데 이 관리 통합 관리 같은 이슈가 있을 때 네. 고객들이 그런 거예요. 야 MS야 니네 관리 소프트웨어 쓰고 있는데 리눅스 좀 컨트롤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리눅스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것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랬는데 그게 상호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본 거지.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쭉 해오고 있었어요. 뒷단에서는. 그러니까 리눅스에 대한 지원.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가시적으로 톡 터지니까 사람들이 와! 한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근데 네. 기자들까지 그 호들갑 떨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대표가 뭐 I love 리눅스라고 했다고. 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그동안 밑에서 이거 했다는 거죠. 기자들 원래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자가 일반인들처럼, 네. 아, 우아하네?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일반인이니까, 저희 MS, I love Korea, 네. I love 리눅스, 리눅스, I love OSS. 네.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MySQL, 아니, MS SQL도 네. 예, 리눅스 버전으로 나왔는데, 또 누가 박수 쳤잖아요? 또 욕을 했죠. 어쩔 수 없다. 오라클은 다 먹었다. 아니, 리눅스 나오니까 오라클 DB. 그렇죠. 윈도우 나오니까 윈도우 DB 내놨어요, 오라클이. 네, 맞아요. 유닉스는 유닉스. 근데 MS는 좀 안타깝지 않았냐. 자기네 서버를 위해서 이걸 다른 버전으로 안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늦었지만 좀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MS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마존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MS까지, 아마존 웹서비스가 1월달 들었죠. 네, MS까지 상당히 국내 시장에 어떤 본격적인 이제 프로모션들을 그렇죠. 전개하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좀 걱정도 되면서 아 뭐 세국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우리들만의 리그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네들과 함께 뭔가 코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좀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저희가 더 잘 하겠다라는 네네. 어떤 말씀과 함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딘가요? 살짝 비켜있습니다. 다음은 화려하게 컴백한 SKCNC입니다. 아. SKCNC가 뭐 초창기에 2008년부터 2009년 그때 오픈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2012년인가 좀 주춤했죠. 네, 성과가 없었죠. 네, 그러면서 주춤하면서 거의 한 2년간을 클라우드 접었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IBM하고 7월 달에 전략적 제휴 체결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판교에 짓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IBM과 구축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것도 욕했다가 왜 욕했어요? 왜 욕했어요? 아니 봉인이니까 아이모사의 봉인이야 이렇게 써놨다가 바보도 머리 안 쓰니까 그런다 이랬다가 이제 아이모사 분이 이런 젠장하면서 거의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 제가 볼 때 그건 SKCNC가 갖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도 있지만 그 어떤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글로벌리제이션을 봤을 때 일종의 어떤 IBM과의 어떤 저기는 제휴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그 자체 브랜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Z를 또 공개했죠. 그러면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판교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면 아, 그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몇 년간? 예. 너무.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고요. 네네. 사실 그 약 좀 IBM하고 IBM의 소프트 레이어 기반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글로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문제되는 게 레이턴시. 되죠. 그 다음에 회선 사용료. 문제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소프트 레이어였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없고 그 다음에 그 회선료 추가 비용 없이 저렴하게 회선 비용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13개국 50여 개 뭐 있다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아마존 더 많은데 바보들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많고 근데 아마존이 아쉬운 게 없잖아요. 막 던지시네. 항상 저기 그 잡으려면 2, 3위를 잡아야 됩니다. 내야지 추격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되니까.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2, 3위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나름 IBM은 2위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 국내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해외 진출 지원을 적절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알리클라우드하고 또 제휴했잖습니까? 네, 알리클라우드.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네, 진짜 뭐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 그러니까 중국 진출을 위한 그 한국 고객들이 되게 많이 간대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뭐 이쪽에서 안전하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SKCN 자체는 지금 보면 되게 상반기부터 되게 바쁘게 본격적 행보를 하고 있고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러면서 협회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괜히 욕했네요. 그 해외 어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어떤 파트너들은 좀씩 이제 어느 진영을 좀 갖춘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해외로 나가야 될 국내 기업들이
아. 지금 아직 물음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SKCNC가 제일을 위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 파트너들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베네핏을 주려고 하고 있죠. 아. 인프라 서비스, 뭐, 인프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났는가, 기술 제공, 뭐, 교육 제공, 여러 가지 어떤 베네핏들을 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S 본부장님께서 오시면서 네. 좀 더 SKCNC가 화려하게 클라우드로 컴팩했고. 아, 친합니다. 예. 네, 저도 친합니다. 네.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네. 아마존으로 갔다가 MS에 네. 있다가 어 네. 이러면 안 되군요. 네. M사에 S, 계시다가 네. A사로 갔다가 네. 다시 S사로 갔죠. 아카마인가요? 이런 아, 네. 이제 개그를 하다니. 네. 네. 그래서 좀 더 기대, 좀 더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네네. 좀 좋은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 또는 뭐 내년 하반기 아니더라도 내년들은 좋은 성과가 네, 저도 이제 SKCNC는 왜 이틀 전에 농담만 이렇게 안타까움을 네. 표시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네. 아, 제가 그쪽 하는 분들하고 네. 좀 친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 기업은 참 무섭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계속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 안에 투자했는데, 왜 2년 투자했는데, 3년부터 돈이 안 되냐? 이러면 그 부서들은, 뭐, 서비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모델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IT 서비스 회사들이 대부분 했다가, 후퇴하고 했다가 네. 후퇴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기도 하고 네. 또 안타까움이 더 컸죠. 그렇게 했는데 또 끝내 결과가 그런 외국계 업체 리셀러냐 그 정도의 IT 서비스 회사 정도 됐었으면 뭐 그런 아쉬움이 아마 묻어난 거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SKCNC의 네. 어떤 약진과 도약의 네. 도전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네. 화이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있나요? 네. 저 시간 이제 보니까 이제 빨리 예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뒤에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터치를 해볼 필요 있어서 네네. 클라우드 산업단지 품으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네. 미래부가 산업단지의 대상으로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산업단지? 예, 산업단 전국의 산업단지 많지 않습니까? 뭐 거기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기업들 아, 대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시화단지 예, 예, 그렇죠. 옛날에 막 네, 그 다음에 구미? 반월? 뭐 이런 반월 공단? 네. 뭐 구미 무슨 전기 관련된 부품 그렇죠? 회사들? 네. 아 그럼 공단 공단? 네. 네네. 공단 산업 단지 단지 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아. 작년에는 6개 산단을 했었습니다. 산업 단지를. 근데 올해 최근에 4개의 산업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울산, 광주, 네. 대구, 부산 또 선정됐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창원도 있었는데 네, 거절해 주셨죠. 네, 빠지고 거절.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 거절. 네. 거절. 네. 네. 눌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SaaS하고 IaaS를 네. 제공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산업 단지의 어떤 기업들 분포를 보면 네.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네네. 자동 뭐 부품 전자 부품 업종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화된 업종별로 아, 딱 들어야 돼요. 예. 네, 특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 것들을 또 주요 사업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네. 예산이 얼마 없나요? 아니 예산보다도 네. 그 지난 방송 때 말씀했던 SMB 아. 그 경영형 플랫폼 네네. 그것도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막 뿌리고 있는 거? 거기는 이제 그 뭐 기정원이라는 유관기관이 경영식 플랫폼이라는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중소기업 예. 중기청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내 뭐 속도역기를 속도만 예. 만들고 있는 분들 예 그래서 아, 거기에서 좀 오해하실 수 있겠네. 거기에서 이제 민간 업체 얘기입니다. 특화 솔루션하고 공통 솔루션을 개발해서 네.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이렇게 뿌리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거의 무료로 뿌리잖아요. 예 맞아요. 국가가 예 그런데 이 산단도 똑같아요. 내용은 그 방식이에요? 다른 거는 그 중기청은 중앙 집중적으로 딱 센터를 만든 거고 네. 여기는 산업 단지별로 이렇게 일종의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이것도 아까처럼 국가 브랜드만 BI만 통일하지 말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많이 네. 진짜 그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네. 자기네는 중소기업에 정보화로 해서 막 한다 하는데 시장 전체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 예산만 딱 해놓고 나서 그걸 그냥 하면 나중에 그럼 누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쪽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나마 이 미래부가 하는 산업단지 클라우드는 이제 사업자들이 네.
사업자들이 수요 기관인 산업단지 공단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쪽보다는 좀 진일보한 정책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차별성은 좀 지켜봐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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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영 기자, 눈부럽도록 지켜보세요. 네, 마지막인데요. 네. 역시 또 미래보네요. 네. GSIP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글로벌 SaaS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아스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단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틈새를 못 찾아요. 네네. 그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SaaS다. 그래서 SaaS로의 전환과 SaaS 개발을 지원하고 그거를 사업화해서 글로벌화시키는 어떤 전주기 지원을 하겠다는 게 GSIP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약 36.5억 정도 예산 배정해서 33개의 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36.5억을 한 회사한테 몰빵하면 좋은데 농담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SaaS 기업이나 기존의 어떤 솔루션 기업 중에서 SaaS로 하면 되는군요. 전환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naipa.kr로 들어가셔서 좀 자세히 좀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였습니다. 이거. 예.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아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나요? 예. 아, 이건 이제 이벤트. 아, 다음 주? 예. 아, 네. 다음 주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5월 17일. 네. 셋째 주죠? 또 20일까지. 네. 예. 월드 IT쇼 IT 2016이 있습니다. 일산 킨덱스에서 하는 건가요? 아, 이건 코엑스입니다. 아, 코엑스. 위스. 아, 위스라고 하는데 월드 IT쇼고요. 네. 종합 박람회나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다양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네네. 한번 코엑스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시죠? 네. 여기 나오죠? 5월 17일 화요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제가 이게 유료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장의 어떤 그 초청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에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다음 주에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거 좀 그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 이거 기한을 좀 디지털 인사이트? 디지털 타임즈에서 하는 매년 하는 2016. 예. 아, 일간 신문입니다. 예. 예. 디지털 아, 언론 소식도 전해드리는군요. 아, 그럼요. 아, 이게. 아, 이거 꼭 한 번씩 중요한 어떤 네. 뭐 컨퍼런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컨퍼런스예요. 네, 디지털 타임즈에서 그래서, 하는. 그래서 올해는 2016. 이제 인공지능, 네. VR, 그 다음에 클라우드까지. 네. 아무래도 요즘 테마가 제 4차 산업혁명.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주제로 컨퍼런스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이것도 코엑스네요. 아, 네네. 킨텍스 뭐 하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멉니다. 코엑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insight.dt.co.kr로 가시면 자세한 행사 내용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참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나요? 예. 그래서 민간업체 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거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 제발. 다음 주에 화요일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 2016. 아, 회원사가 아니군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뺐습니다. 회사 안 했어. 네. 근데 도라이브가 거기 나가서 현장 라이브를 합니다. 아, 오케이. 네, 그래서 뭐 거기 아마존 웹 서비스 분들하고 거기 나온 스타트업 그리고 파트너들 간단히 인터뷰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한 3시 10분에서 한 40분 정도. 네. 여기 잠깐 현장에서 합니다. 코엑스입니다. 네, 코엑스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3,000명이나 신청했대요. 아, 거기는 뭐 엄청나가요. 진짜 회원사로 제가 한번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브리핑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액세스 있고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여자분을 한 분을 섭외해야 되겠어요? 왜요? 그분이 사회 보고 국장님 저도 아니 저희가 없고. 제가 없고 그런 분과 같이 주가 불평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처음 오늘 첫 주여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다 했는데 좀 미숙하기도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임팩트 있고 간결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주시면 자료 주시면 그냥 키워드만이라도 납득하고 여기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식에 꼭 뭐 세미나라든가 뭐 고객 행사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민국장님이라든가 저희 동원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 코너를 통해서 열심히 알려드리고 뭐 페이스북으로 바로 공유, 아, 그렇죠. 트위터, 네. 링크드인, 아,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예. 드라이브.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따 오후 5시에 방송 또 하겠습니다. 어, 또요? 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불금 되세요. 네.